오늘은 온전한 인내 시리즈 17번째 죄와 대항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6년도 1년, 2017년도 2년째 인내 시리즈를 계속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두 번의 설교가 남았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는 인내에 대한 시리즈를 설교했습니다. 인내에 대한 시리즈는 왜 설교했냐 그러면 우리 교회 총 주제가 온전한 인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 시리즈는 오늘과 그리고 다음 12월 달 마지막 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에 쭉 우리 내면의 세계를 탐색해 왔으니까 이제는 그럼 그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외적인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누고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육신대로, 육신이 중요한 건데 성경에서 말할 때 육신은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이 몸뚱아리 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몸뚱아리를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영을 반대하는 개념의 말로 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이다, 육적이다, 육신의 생각이다, 이런 것들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하고 딱 반대예요. 반대죠.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몸에서 육신의 열매가 일어나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그 열매를 보아 아는데 나의 몸에서 계속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내 속에 성령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육신의 이 정욕을 죽여야 되는데 당연히 성령이 임재한 사람만이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8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육신의 죄, 우리 육의 열매의 죄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의 열매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들은 이 육의 열매를 죽일 수가 없고 오직 내 속에 성령이 계신 사람만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쭉 거듭남과 칭의 이런 구원받음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죽이는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두 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에 제가 이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종이를 써서 여러분에게 나눠줄 거예요. 송구영 신예배 때 나눠주면은 그것을 계속 가지고 내가 육의 열매가 있냐 성령의 열매가 있냐 계속 그것을 보고 자기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청교도들은 자기 점검표가 있었습니다. 자기 점검표가.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점검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2018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 점검표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신을 죽일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예요. 주일은 안식일인데 이 거룩한 안식일은 어느 날만큼이라도 성경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느헤미야 1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전 에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에요. 안식일 전날 어두워질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언제부터 주일 성수냐?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성수가 시작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다가 일의 끝마무리를 모든 걸 토요일날 저녁까지 끝내라 이 말입니다. 주일날 일을 해야 될 것을 미뤄놓지 말고 토요일날 이전에 끝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일이 많아서 토요일날 일을 끝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럼 좀 더 자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토요일날 오후까지 끝내라.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토요일날 저녁으로 넘기고 그리고 주일날도 여전히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월요일날 그 일을 딱 해야 될 때는 우린 주일을 성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때는 몸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럴지라도 내 마음과 내 정서는 전부 다그 일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월요일날 시험 본다 그러면 어때요? 토요일까지 다 끝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들어가서 주일날 빨리 자세요. 빨리 주무시고 주일 밤 12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공부하고 가면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너무 율법적이 형식적인 것 같죠? 이런 식의 마음으로 주일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내가 주일만큼은 절대로 내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딱 먹고 토요일 저녁부터 딱 일을 끝내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만약에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일이 남아있다. 이것은 일이 많은 게 아니고 주일이 얼마나 거룩한 날인지를 의식을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을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일을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어겨야 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분들은 일이 많아서 내가 주일 성수하기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주일은 거룩한 언행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서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할 때, 식사를 대화할 때 물론 서로 인사할 수 있고 안부를 물을 수가 있죠. 안부를 물을 수가 있는데 이 주일날 주일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세월을 보내지 말란 말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아이고, 우리 삼성에 스타필드가 들어선다면서? 이런 이야기 뭐하러 교회에서 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이 삼성 리아 부동산이 뜬다면서? 아이고, 너 뭐 이번에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학원은 어디 다녔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주일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성경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일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할 얘기가 없는데요. 왜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열심히 내리지 않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자기가 분발해야 될 일이지. 교회 와가지고 맨날 목사님 교회 이야기만 하고 성경 이야기 하면 됩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짧다는 거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도저히 할 일이 없으면, 도저히 할 말이 없으면, 목사님 설교라도 그 식사할 때 이야기하시고, 목사님의 그 가르침이라도 서로 나누고, 궁금한 걸 서로 나누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믿음으로 성공했던 것, 내가 믿음 안에 실패했던 것, 그런 거 나누고, 그러면서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 집은 성공했네, 누구 집은 망했네, 누구 집은 좋은 학원 다니네, 부동산이 올랐네,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주일날만큼은 가급적인 삼가하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파트 부녀에 모여 있듯이 그렇게 막 말이 그냥 세상적인 말로 이 예배를, 이 주일을 보낸다 그러면 그것만큼 허망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주일은 경건하게 시간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은 특별히 구원의 문제, 부활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을 보내는 사람은 예배를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는 그걸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가가지고 말이에요. 11시 예배 여러분 많이 오셨네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죠? 제가 오늘 호통을 좀 치려고 했었는데 호통을 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오면 주일 빠진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하려고 했더니만 오늘 더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주일날 비 온다고 빠지고 그렇죠. 춥다고 빠지고 꽃가루 날린다고 빠지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뻔히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우리 내면의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묵상하고 이러한 날에 11시에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TV 보고 앉았고
우리 머리에는 거룩한 걸 묵상해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뭐 컴퓨터나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일날만큼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을 일요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은 빨간 날이 아니고 일요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날.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언제부터 빨간 날이 됐을까요? 주일날 언제부터 쉬는 날이 됐을까요? 언제부터? 시작? 주일이 언제부터 쉬는 날이 됐을까요? 그냥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쉬죠. 근데 주일날은 언제부터 빨간날이냐면 로마 황제 콘스탄티 황제가 주일을 빨간날으로 만들었어요. 콘스탄티 황제가. 어마어마하죠. 그때 콘스탄티 황제가 로마 황제일 때 빨간날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로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 빨간날 하는 겁니다. 그때 콘스탄티 황제가 왜 빨간날을 했느냐? 이날은 예배드려라. 그리고 빨간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달력에 빨간 날이 있으면 아유 우연의 일치도 온 세상이 다 빨간 날이 주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묵상하면 되냐 그러면 콘스탄티 황제가 예배드리러 가라 그랬지. 그리고 예배드리러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그날을 무슨 날?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날은 내 날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때 많은 로마에서 그들을 볼 때 노비들이었고 서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쉬어라. 노비도 쉬고 서민도 쉬고 장사도 다 쉬어라. 그럼 너희들은 다 예배 가라. 그렇게 콘스탄티 황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쉬긴 쉬도 예배는 안 가요. 그때 그 황제가 이야기하기를 이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에 나의 자아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11시가 끝나고 여러분의 일을 보고 여러분의 자아 성찰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날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은 주일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면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바쁘시면 잠을 자지 마시고 토요일까지 다 끝내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일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제 주일날은 이제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조심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배에 드릴 때 찬양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찬양은 꼭 입을 크게 벌려야만 찬양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찬양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을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찬양은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찬양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린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보십시오. 그럼 그 찬양의 방법으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예배가 되는지.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 입을 크게 크게 벌려가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악이 써지도록 크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재롱잔치 볼 때 악을 쓰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아이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우리의 지금 예배의 관중은 누굽니까? 이 예배의 관중은 여러분들도 아니고 제 정대원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보는 정대원의 옴면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관중이 아닙니다. 관중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배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대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아서 이 우리의 예배를 보기 때문에 우린 예배를 드릴 때 입을 크게 열정적으로 벌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찬송가를 모르는데요. 특별히 시편 찬송가는 더 모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신데 입을 조그맣게 열고 슬렁슬렁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학생들, 젊은 사람들. 여러분, 찬양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목소리가 터지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찬양 부를 때 한번 볼 거예요. 근데 꼭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설교하면 잘하는 사람은 더 크게 해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더 안 합니다. 놀라운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찬양을 좀 가르치십시오. 찬송가를 가르치는데 제가 우리 성도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타고 태어난 대로 살지 말고 제발 후천적으로 뭔가를 개발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내 얼굴은 타고 태어났고 내 키는 타고 태어났고 내 여러 가지는 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후천적으로 개발한 거,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는 거, 플룻을 부는 거, 얼마나 저는 그들을 존경하는지 몰라요. 저는 타고 태어나는 것은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영어 잘하는 사람은 너무 존경해요. 영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후천적으로 노력했을까요? 타고 태어날 때부터 영어 잘 안 되거든요. 그가 영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보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 잘하는 사람을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다른 말로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에이, 저 인간은 잘못 살았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후천적으로 뭔가를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은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찬송가 부를 때 소프라노만 부르지 말란 말입니다. 엘토를 좀 부르시길 바랍니다. 엘토를. 남자들은 테너 베이스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배워본 적이 없는데 찬양대 들어오란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3년만 열심히 배우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전부 다 뭐합니까? 사업으로 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그러한 자기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노력을 안 하고 맨날 습관적으로 했던 것만, 타고 태어났던 것만, 제일 쉬운 소프라노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못했던 걸 배울 수 있는 악기도 배워보고 파트도 내가 배워보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그냥 어릴 때부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 게 안 되면 좀 찬양대 좀 지원하십시오. 남자들이 소프라노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남자들은 최소한 베이스나 테너로 노래를 불러줘야 아, 이분들이 예배를 깊이 생각하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도 꼭 잘하는 사람만 하고 또 안하는 사람은 또 안합니다만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왜 또 아멘 소리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까?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발 좀 나의 본성만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들도 찬양 가리키고 찬송 가리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야, 큰아들 너는 테너 해라. 둘째 아들은 베이스 해라. 큰딸 너는 엘토 해라.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미국 가정에 추수감사절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비디오를 찍은 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 손잡고 추수감사절 노래를 부르는데 다 사업으로 불러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빠는 기타 치고. 그러한 그 멋있는 모습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찬양에 대해 소홀히 하지 말라. 두 번째는 공동체의 잘못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교회 안에 누군가 분명히 바르지 않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거나 더 나아가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합당한 절차에서 그를 그냥 보내지 말고 그에게 권면하는 게 교회입니다. 다른 말씀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합당한 절차입니다. 그 합당한 절차의 첫 번째는 뭡니까?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살펴야 돼요.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살피고 두 번째 합당한 절차는 뭐냐면 내가 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할 걸 참고 당회원이나
장로님에게나 구역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걸 저 사람이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절차를 거쳐서 그들에게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보이는 즉시 지적합니다. 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의식을 꼭 가지길 바랍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가 그걸 그 죄를 고치기 위한 마음으로 교회 절차에 따라 구역장이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에게 말씀해서 이 일이 시정되기를 원하는 걸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히 말 걸었다가 얼굴 서로 붉힐까봐 그냥 아유 모른 척하자. 이야기하고 말지. 이야기하지 말고 말지. 이렇게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곤면의 사역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로 설교하려다가 말았는데 외부 환경,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사람이 쭉 줄어드는 그런 교회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안 돼요. 다섯째,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 예배에 집중하기 소홀히 안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 주목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예배실 지금 현재 스마트폰 보고 계신 분 계시나요? 스마트폰. 여기 계시죠, 지금? 스마트폰 보시는 분. 나는 아닌데 그럴지라도 한두 명 봐요, 지금. 그거 하나님한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아니 보이시니까 스마트폰 확 지금 검색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른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할 때 어른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떨까요? 그 어른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아니요. 어른이 아니라 내 친구가 이야기할 때도 친구가 얘기할 때도 스마트폰 보고 있어봐요. 안 되지시죠? 근데 지금 여기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요. 예배 도중에 커피나 음료와 뭐 빵 같은 거 들어와서 먹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흐트리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몰라 뭐하러 예배를 오십니까 도대체. 예배 시간에 길지도 않습니다. 한 시간이에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검색하고 앉아있고 주보 뒤적거리고 앉아있고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 정도로 하나님을 대우하시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중차된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태도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얼마나 경건한 것인가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역할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어떠한 예배의 방역거리도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좀 잘 들어주십시오. 스마트폰에 전화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진동으로 빨리 바꾸든가 끄든가 배터리를 빼든가 하십시오. 그거 끄잖아요. 또 옵니다. 보십시오. 그럼 끄면 되는데 머릿속에서 어디냐? 나 지금 예배 중인데. 머리 숙이면 모를 줄 알아요? 젊은 청년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어른들은 거의 십중팔구 그래요. 어디냐? 엄마 어디에요? 별것도 아닌 핸드폰이에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꺼진다냐? 아이고 안 꺼진다냐? 예배 드릴 때 핸드폰에 진동 올 수 있고 전화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끄잖아요. 어? 어머니 왜 끄지? 혹시 사고가 난 거 아닌가? 또 전화하게 돼 있어요 아들이. 20초 안에 또 옵니다. 뻔해요. 그런데 그걸 두 번, 세 번 띠리리 띠리라고 끄고 끄고 이따가 할게.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핸드폰이 오는 거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심지어 설교하다가 핸드폰 온 적도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사람의 실수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행동은 그러한 행동은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예배의 방해거리 요소는 다 배제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9시 예배 때는 아멘 소리가 전혀 안 나와요.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은밀한 죄를 살펴라. 은밀한 죄를 살펴라. 첫 번째는 뭡니까? 주의를 성수하라. 두 번째, 은밀한 죄를 살펴라. 여기서 은밀한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죄 빼고, 그런 죄는 빼고,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은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성경 읽기, 말씀 묵상, 개인 기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성경 읽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가지고 머리 베고 자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사제들만 성경을 받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악한 마귀가 그 중세의 사람들을 무지하게, 성경에 무지하게 만들어버렸던 게 중세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평신도들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21세기 지금은 성경을 안 읽습니다. 16세기에는 성경을 못 읽었고 21세기에는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16세기의 교인들이나 21세기의 교인들이나 성경에 대한 무지함은 대동소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 검색하는 시간과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한번 몇 분인지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이나 네이버를 보는 시간보다 성경이 더 많아야 되나 이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정보가 이제는 그 두 사이트에서 오니까. 그러나 10분의 1은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들에 대해서 10분의 1 정도는 최소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도 떨쳐보지도 못한 자들은 은밀한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은밀한 죄를 지고 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러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더 재미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끈답니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드립다 파는 것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계속 읽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상고하거니가 뭡니까?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제공하는 길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성경을 연구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청교도들은 은밀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세상사에 말한 그런 은밀한 죄는 아예 취급도 안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은밀한 죄입니다. 성경을 홀로 은밀하게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은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아무도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안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억지로 성경 공부 이끌어가고 그럴 때는 억지로 봐요. 어쩔 수 없이. 또 남들이 눈이 있으니까 결석 안 하고 또 열심히 참석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더 나가서 혼자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은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요. 여러분, 내년에는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고 혼자서 상고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크게 세 번째. 첫 번째는 뭡니까?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라. 두 번째는 은밀한 죄를 짓지 마라. 세 번째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내면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몇 가지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내가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면은 그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50%는 성공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정말 부르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성미가 급하고 금방 분노를 분출합니다. 깨닫는 것만 해도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달았으면
그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잠언서 22장 24절 25절 말씀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분을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도 마십시오. 내가 분을 잘 내면 그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 친구 중에 분을 잘 내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옛날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였는데 어떤 분이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야, 전화가 와가지고 새벽까지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일 했더니 영등포 어디 구치소에 있는데 자기 옷좀 갖고 오라고, 옷좀 가져오라고. 그리고 빨리 끊어서 제가 또 뭡니까? 그 대학생 때는 정의감이 불타잖아요. 그 정의감이 불탈 때 어떤 정의감이 불타냐? 친구가 어려울 때 가장 선대한 자가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그런 그 아름다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가 11월 말이었습니다. 한요 정도 날씨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옷을 벗고 입간판을 다 발로 이단 엽차로 다 차놔버렸던 거예요. 이단 엽차기로 그 영등포 일대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그러니까 추워서 옷 갖고 오라고 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또 정의로움에 가가지고 옷을 입혀줬더니 그 사람은 원래 분을 잘 내고 술을 먹으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말리다가 같이 들어갔어요. 자기도 돌다가 이 간판 떨어지고 이놈아, 그러지 마라 이러다가 둘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분을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자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을 잘 낸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2018년에는 내가 1년 동안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가겠다. 서운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번 송구영신회 때문에 우리 성도들한테 서원을 받을 거예요.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참되고 정직한 서원은 성도에게 좋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2018년도 들어갈 때 하나님 내가 올려낸 이거 안 하겠습니다. 서운하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2018년 끝때쯤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내가 정말 분을 잘 내는 자,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해 동안에는 분을 내지 않고 살겠습니다. 분이 나더라도 그걸 표출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게 경건의 훈련이니까. 목사님, 저는 화끈하게 분을 내고 뒤끝이 없습니다. 뒤끝 있어도 좋으니까 내지 마십시오. 저는 뒤끝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분을 내는 사람보다. 둘째, 이웃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분을 내느냐, 성미가 급하냐, 두 번째, 이웃을 미워하고 있느냐. 이웃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가 나에게 피해를 줬거나, 나를 무시했거나, 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가 나를 친절을 받아주지 않았거나, 내 의견을 반대했거나, 나를 무시했거나, 아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당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이웃이 예쁜데 미워하진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라도 이웃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 거예요. 어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번도 허락된 적이 없는 이웃입니다. 특별히 내가 이웃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지 잘 봐보십시오. 어떠냐? 그 사람이 잘 됐다고 그럴 때 배가 아프고,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당하면 괜히 그냥 짜증이 나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욕을 먹었거나 잘못했다 그러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은근히.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어저께 전화하는데 오고 가다가, 정 목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그 아들과 우리 딸의 나이가 같거든요. 예. 근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걔 칼빈 같은 목사 시킵시다. 그랬어요. 저는 칼빈 같은 목사가 나오길 너무 바라고 있거든요. 한국 땅에. 칼빈 같은 목사 시킵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니 막 우리 냉면 먹읍시다. 우리 아들 1등 했으니까 내가 냉면 살게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진심으로. 목사님 자녀들 중에 그런 애들이 나와야지. 루터나 칼빈 같은 게 나와야지. 기뻐요. 너무 기뻐요. 예. 우리 딸은 여자니까 여성들이 미안하지만 어쨌든 남자가 1등 해야지. 예, 죄송합니다. 괜히 이야기했네요. 괜히 이야기했습니다. 괜히 돌맞을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저는 배 아프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이왕 1등 하려면 기독교인이 1등 해야 되고 이왕 1등 하려면 목사님 아들이 해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스님 아들이 1등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스스로 점검할 때 어떻게 점검하냐면 내가 이웃에게 어떤 역할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란 말입니다. 자신의 말을 이웃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조금 맞아. 이렇게 되는지. 저거 말할 때저 뒤에 뉘앙스가 있을 거야. 저렇게 말할 이유는 그 뒤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보여줬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못 산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아다 그러면 아로 믿어주고 어다 그러면 어로 믿어주는 거. 그게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여러분 맡겨진 일을 잘해서 그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준행하고 갚아냈습니까? 내 게으름과 부주의 때문에 내 이웃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저 김씨한테 맡기면 모든 게 해결돼. 이러한 존재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혹시 장사하시면서 은근슬쩍 속여가지고 말이에요. 이번에 포항에서 어떻습니까?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모든 건물들이 쭉쭉쭉 갈라진 거 여러분 보시고 계셨죠? 근데 그 중에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던 거 보셨나요? 포항공대는 꿈쩍도 안 했다는 거예요. 포항공대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합법적이고 법리적으로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은 전부 다 대충 지어놓고 포항공대만큼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진이 나도 꿈쩍 안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 똑같아 보여도 흔들릴 때 진짜는 드러나요. 흔들릴 때. 그때야 비로소, 야,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 다니면서 미용실 갔는데, 아, 내가 돈을 안 갖고 왔군요. 내가 돈 이따 좀 이따 갖다 드릴게요. 아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아, 나 삼성제일교회 장로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이따 가져오십시오. 이런 교회가 돼야 되죠. 나 삼성제일교회 새가족반 졸업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럼 이따 가져오십시오. 이게 교회죠. 아, 나 삼성제일 목사인데 목사가 더 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웃을 향한 점검을 하십시오. 이웃을 향한 점검을. 또 하나, 여러분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계십니까? 선을 베풀 때큰걸 베푸지 마시고 간단하게 선물을 때에 따라 하십시오. 뭐 케이크를 하나 샀으면 좀 주고, 떡을 했으면 좀 주고, 이런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요. 떡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무슨 작은 선물을 하게 되면은 저것도 선물해서 나한테 뭘 바라려고 선물하지? 이러면서 서로 간에 불신이에요. 그 여러분 전체 엘리베이터 타면은 딱 타면은 왜 뭐가 보게 자꾸 숫자만 쳐다보냐고요. 서로 이야기 안 합니다. 딱 타시면 여러분 먼저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몇 층에 사세요? 저는 6층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웃이군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무도 이야기, 혹시 이야기하면 돈 나갈까봐. 엘리베이터 숫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이 2, 3, 2 내리게 됐다. 근데 제가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외국에 다니면은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도 저를 보고 하이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 남자들이 오해할 것은 서양 여자들이 저한테 하이 이럴 때 저분이 나한테 아, 좋은 감정이 있나 보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까지 그들은 저희들에게 즐겁게 해줘요. 편안하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서로 눈 마주치니까 봐. 서로 눈을 쳐다보지 않고.
우리 교회라부터, 우리 교회부터라도, 이 삼송리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사람 만나면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안 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를 한답니다. 도우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주변 사람 도울 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신명기서 15장 7절 8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키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니 갚을래야 아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다고 칩시다. 저희 교회 안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도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2년 전인가 그 공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누가 가난한 자가 있으면 직접 돈을 주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두세 번만 주고 나면은 주종관계가 형성돼버립니다. 주종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받는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에게 권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받는 처지에 뭔 권면을 하겠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교회에 구제 헌금이라고 봉투에다 써서 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당회에서는 교회 가난한 사람에게 100%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 헌금은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두 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가장 좋은 방법이냐 그러면, 주는 자도 내가 누구를 주는지 모르고 받는 자도 누구에게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는 자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받는 자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또 하나, 누가 아주 급격하게 잘못됐는데 바로 그 사람을 도울 때는 두 번째 방법은 구제 헌금 봉투에 홍길동이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헌금하십시오. 그럼 그 홍길동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좋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을 하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좀 안 좋은 건, 내가 누구를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은 섭섭하고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구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네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옆, 아파트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항상 도우시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고 교회 안에서도 힘든 자 어려운 자를 눈여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입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입에 대해서 말할게요.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대화 중에 악한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말, 이 악한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비난과 험담, 쑥덕거림,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아니, 잠언을 보면 엄청나게 잠언에서 제일 두 가지를 조심하라 그러는데, 잠언의 두 가지 조심한 것은 혀하고 돈입니다. 혀하고 돈은 우리를 가장 타락하게 만들므로 이 두 개를 가장 조심하기로 말할 정도로 이 혀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흉을 보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서로 쑥덕쑥덕 이야기하는 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뒤에서 쑥덕거리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외국서 오시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너무 살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사람들이 뒤에서 자기를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 너무 쉬워요. 사람들 욕하는 게.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금세 욕합니다.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욕하지 않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손에서 끝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야, 개똥이가 이랬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똥이가 이랬대. 그러면 알았다. 딱 듣고
개똥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한 다음에 개똥아, 이런 소문이 있는데 뭐니? 그럼 개똥이가 아, 내가 이래서 저랬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런 소문이 있는데 내 손에서 끝낼게. 내 손에서 끝낼게. 그건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소문이 있으면 그 소문을 그 당사자한테 확인하지 않고 재발송하고 재전달하는 그러한 행위는 악한 행위예요.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가장 힘든 직업, 가장 올바르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가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기자들은 소문을 그대로 내버립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완전히 영혼이 파멸돼 죽어버려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지금부터 약 2년 6개월 전에 경기도 어디 여러분 뉴스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어린이집에서 어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교사가 얘를 송둥에다가 바늘로 콕콕 찔러가지고 고문하는 게 나왔어요. 2년 6개월 전에. 그게 일명 바늘 고문 사건이라고 2년 6개월 전에 엄청나게 깜짝 놀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건이 터질 때 아이들 숫자가 290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이집을 경영을 안 해봐서 잘 모른가 본데 290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린이들이. 근데 그 소문이 금세 뉴스에 나오고 금세 사람들한테 퍼졌어요. 그리고 그 어린이집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 학원이 좋지 않은 모범 사례로 배워요. 학원 어린이집 선생들은 학생 때 이러면 안 된다. 근데 2년 6개월 만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무혐의로 끝났어요. 왜 이런 소문이 났느냐? 왜 이런 소문이 났느냐? 동네 입센 아줌마들 있잖아요. 입센. 예. 말 많이 하고 그런 아줌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줌마의 거짓말인 게 나타났어요. 원장님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뭐 제일 될 것 같아? 내 입이 뭔 줄 알아? 이러면서 동네방네 소문 다니고 했다가 이게 매스컴에 탔는데 그 원장이 마지막 한마디 했습니다. 저의 영혼은 다 끝났고 제발 저한테 한 번만 묻고 보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무혐의 처리받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이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인터넷에 여러분 이름이 한번 도배가 되고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하면요 그거 여러분 인격 완전히 망가집니다. 저는 이 한국 사람들이 제발 지피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상황을 한번 처해봤으면, 내가 한번 당해봤으면. 이번에 또 사건이 있었던 게 뭐냐면 시골에 가게 되면요 그 중학교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면 딱 현수막을 달합니다. 첫 번째는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우리 선배 중에 몇 기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누가 별 달았습니다. 누가 육군 별 달았습니다. 즉 육군에서 별 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근데 이번에 박찬주 대장 옷 벗었죠. 박찬주 대장이 옷 벗을 때 공관병이 공관병 갑질이란 사건으로 박찬주 대장을 군대 인권위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찬주 대장이 뭐라 했느냐? 냉장고 10대를 운영하고 쓰고 있다. 도대체 뭘 하는 사람에게 냉장고 10대를 운영하느냐? 두 번째, 공관병한테 여기 손에 위치 추적 장치를 해가지고 어디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 이렇게 몇 개를 해가지고 갑질이라 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 헌법대에 잡혀갔습니다. 그거 다 털어보니까 무혐의입니다. 무혐의. 여기 손에 채워진 것은 그 대장이 그 사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 있을 때 오고 일 없을 때 네가 좀 자유롭게 놀아라 라고 일 있을 때 부르게 해서 채워진 거였고
10개의 냉장고는 원래부터 7개가 공간에 있었던 공용이고 3개는 이사 올 때 가져왔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군 헌법대가 잡아갔는데 무혐의 처분되니까 어땠습니까? 뇌물죄로 다시 잡아갔어요. 그런데 박찬주 대장은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반동성애자. 진골 반공주의자. 삼위일체입니다. 현대 젊은이 싫어하는 것. 그리고 무혐의인데 끝났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대화 한번 안 해보고 소문이 나면 이 사람 소문낸 사람 이야기만 듣고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버리는데 너무나 잔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잔인해요. 그렇게 대장까지 올라오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올라왔을까요? 근데 그 공감병 한 명의 그냥 갑질이란 보고로 인생이 끝나고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고 29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유치원 원장이 한 방에 가버리고 아무도 그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당신의 생각은 뭐냐라고 묻지 않고 그냥 그걸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이라도 한 사람을 너무나 억울하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고 그 사람 마음을 탁 짚이지게 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동 씨, 이런 소문이 있던데 이 소문이 뭡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에 내가 이것은 내가 끝까지 비밀 지키겠습니다. 내까지만 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육의 소욕을 죽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고 마칠까요?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있죠. 이것들이 육체의 열매들이에요. 이것들이. 특별히 방금 주의를 성수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날을 다 빼앗아 먹는 분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남에게 뒤에서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한 명의 인격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체시켜버리는 그러한 인품들. 여러분 그게 이 삼성제일교회에서부터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러한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서 점점점 확대되어서 한국 사회가 정말 바른 사회가 되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